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고작가와 신박사의 세상읽기 고신세, 네, 고신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아니고요. 뭐 포스트 코로나는 또 기회될 때 뭐 또 저희가 생각나는 주제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 거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유튜브. 왜 유튜브를 말씀드리냐. 저희가 이제 고작가님이 독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신박사 TV를 하고 있고 체인지그라운드 직원들이 체인지그라운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합쳐서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 이게 100만 넘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넘었더라. 되게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예, 그 넘는 순간을 제가 솔직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 고작가님 기억나죠? 내가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썼다가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 내가 살면서 유튜브 하면서 욕 그렇게 많이 먹었던 건 처음이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 바람이 덜한데 그때 네. 한창 때 유튜버가 되는 게 붐이었지. 네. 네, 그래서 그때 나 깠던 대표적인 분들 중 유튜브 안 하는 분이 반이에요. 본인들은 안 해. 그렇게 하라 그래 놓고 진짜. 느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당시랑 지금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내 쪽 동기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아라. 뭐 그때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100만 채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연합으로 100만, 그냥 중복 구독자도 한 80만은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뭐 80만, 90, 그러니까 100만 채널을 합쳐서 운영하는 그런 유튜버의 입장으로서 이제 유튜버에 대해서 오랜만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유튜브는 끝났냐? 아니에요. 유튜브는 기회가 여전히 넘칩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바운더리 컨디션 뭐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어떤 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고 이게 미방 이런 걸 풀 때,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x제곱분의 1 같은 거는 분모 x제곱이 무한히 크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게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0의 수를 하면서 그 항은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학에서는 충분히 큰 걸 무한하다 그래요. 그러면 유튜브라는 거는 충분히 큰 시장이냐? 우리나라에서 뭐 단일 뭐 매체로는 유튜브는 충분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시작해도 뭐 늦은 건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 왜냐면은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질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 중에 이제 떠난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질려갖고 떠난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신선하면은 예를 들면 워크맨은 되게 후발주자인데 지금 거의 400만 다 됐을 거예요. 그 장성규 시간 너무 재밌잖아요. 저도 그거 애청자거든요, 워크맨. 너무 재밌어요. 그 드립력도 재밌고. 그러면서 나는 워크맨의 긍정적인 게 뭐냐면 직업탐구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직업탐구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 장성규 씨는 되게 생각보다 후발주자인데 실력으로 거기까지 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미 유튜버 들어가기 늦었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대신 뭐 유튜브 초창기에 있었던 꿀빨기. 꿀빨기는 그것이 없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은 실력이 상향평준화 됐다.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거지 같은 거 올려도 잘 되는 사람들 많았는데 뭐 이제 없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갖고는 택도 없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오랫동안 관찰한 게 뭐냐면은 과연 연예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연예인이 들어와서 산 분도 있고 죽은 분도 있는데 그게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실력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잘 말해주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개그맨들이 끼가 얼마나 넘치는데 넘치죠. 내가 볼 때 10% 빼고 90%는 다 망한 것 같아요. 지켜보면은 다 야심차게 들어왔다가 뭐 처음에 1, 2만 뷰는 가다가 다 어떤 식으로 망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그맨 이수근 씨거든요. 이수근 씨가 당구 채널로 들어와갖고 뭐 축구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 업로드가 되게 뜸해요. 그걸 거예요. 투자 대비 아웃풋이 택도 없어서 그런 그렇지. 거예요. 뷰수도 뭐 1, 2만밖에 안 나오고 뭐 끼케 10만인데 그걸로는 PPL 못 받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비연예인 유튜버인데 100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그게 뭘 또 의미하냐면은 그게 있어요. 결국에는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인데 유튜버는 뭐가 좋냐면 유튜버 자체는 네트워크니까 실력 있는데 연예인이 아닌 분들이 성과가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보석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유튜버랑 붙으면서 연예인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그 성과는 적었지만 큰 네트워크 방송사라는 거에 선점하면서 들어가면서 진입장벽 넘겨서 들어가면서 실력이 부족했음에도 과대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유튜버로 오면서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만의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적응, 뭐 그렇게 타고났거나 아니면 거기에 잘 적응한 사람이 또 살아남았겠죠. 왜냐면 기본 방송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시대의 사후세계 책이 되게 재밌거든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그거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의 디지털 유산을 유튜브에 남기는 건 상당히 좋은 행동이다. 아웃풋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유튜브라는 게 비용도 안 들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간 들은 거랑 제작 비용 빼고 우리가 유지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게 없어질 일은 없거든요. 새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독서연구소, 신박스 TV, 체인지그라운드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이제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이걸 찍으면서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볼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찍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죠. 디지털 사회생활 읽고 나서 애들이 볼 텐데 그래도 부끄럽진 않겠구나.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성장하는 모습도 볼 거고 우리 아빠 그치. 되게 어색했는데 저 쩌리였을 때가 있었는데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 대체 해야 돼? 막 이러고 같이 그럴 것 같아.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발전이 없네. 그 다음에 그럴 것 같아. 아니 아 여기가 졸구의 시작이구나. 그렇지, 이런 것도 그렇지, 볼 거고 그렇지, 그렇지, 졸구라는 그렇지, 단어가 이때 만들어졌구나. 그렇지, 그렇지. 막 22년 후에 막 이렇게. 맞아. 그런 거 보면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돈 벌 생각 말고 그냥 내적 동기로. 돈 버는 것도 좋긴 한데. 네. 기본 베이스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네 번째로 연결되는 건데 앞에 거 이제 돈 벌 생각 레코딩으로 하려면 너무 괜찮다. 근데 여러분 돈 벌 생각으로 하면 무조건 망할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엄청 더 지금 힘들지. 초조해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막 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안 되는 거고 잘 되다가도 다 망해요. 아 그리고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포맷을 카피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빨라. 때문에 네. 2, 3개월 성공했다고 해서 4, 5개월 연속 성공할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같은 포맷으로 더 잘하는 사람이 순간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 이게 만만치 않아. 그다음에 요즘에 유튜브를 누가 장악했죠? 제가 이거는 뭐 예측보다는 분석이어서. 경향성을 그때 말한 건데 엄밀히 말한 예측인데 하나 맞은 예측이 뭐냐면은 방송국들이 제가 히든 에셋이 그때 2년 전에 말할 때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방송국 편집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MBC 뭐 옛날 예능 뭐 5분 순삭 이러 그다음에 뭐 러닝맨은 러닝맨대로 해갖고 여러분 그거 실수로 한번 클릭하죠?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왜냐면 걔네는 뭐 외국인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거기서 뷰수가 워낙 크고 지금 그게 수익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그램도 다른 편집으로 해갖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걔네가 완전 장악했어요 지금. 이것도 히든 에셋 혹은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거기서 잘 될 거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똑같이 그때 이제 시청률이 상관없고 예를 들어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개그맨이 재조명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아 얘가 다시 봐도 엄청 웃기구나. 그래서 지금 방송가를 장악한 코미디언이 누구냐 다 코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막 개콘 짱이라 그러고 뭐 우차사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다 장악했냐? 코빅 출신들이 지금 싹 다 점령하고 있어요. 왜? 코빅이 네트워크는 작았는데 지금 유튜버에서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하는 거예요. 메이저까지 싹 다. 근데 이분들이 또 내가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메이저 방송가서는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거긴 시스템이 달라. 그렇지. 왜냐면은 일단은 유튜브만 해도 그 다음에 코빅만 해도 욕설도 좀 많고 제약이 없었어요. 이따 주시면 돼요.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메이저 방송은 내가 그거 비가 그 고 작가님 말씀 왔어요. 비가 요즘에 깡이 다시 떴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다시 떴단 말이에요. 이제 복잡하게 해서 전형적인 창발이 일어났는데 역시나 고 작가님이 맞았어요. 내가 유튜브에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비의 금지 목록 중에 하나가 꼬만 춤에서 꼬추 만지기 춤인데 나는 난 집에 TV가 없으니까 TV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 드디어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꼬추라는 말을 쓰는구나. 나 진짜 놀랐어요. 아 이제 되게 제약을 두지 않는데 방송은 삐처리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게 다 편집이 돼서 내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따온 걸 봤거든요. 꼬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꼬추가 막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무슨 잘못된 그거를 잘못 생각하는 음란마귀 씌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네. 그 다음 화 때는 또 그냥 공개를 한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왜냐면 또 대세가 그러니까 그러네. 괜찮구나. 이제 그래. 왜냐면 워낙 보수적인데
빛났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요거는 진짜 나중에 한번 한편으로 다루고 싶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강호동은 왜 유튜브 안 만드냐, 유재석은 안 만드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유튜브로 자기네 수익에 택도 없고 1회 출연료도 안 될지도 몰라요. 유튜브 수익으로 진짜.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나영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채널을 만든 거고 대단한 사람 그다음에 김태호라는 사람이 놀면 뭐하냐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맨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영석이 뛰어나냐? 김태호가 뛰어. 이건 희대 이거 진짜 이 시대의 철학적 1등 질문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 놀면 뭐하기 전까지는 누구죠? 김태호? 김태호랑 나영석. 증명한 게 없다. 네. 김태호는. 네. 어 근데 놀면 뭐하니로 뭐 증명 엄청 했죠. 뭐, 유산인데 근데도 결국에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호 PD를 훨씬 좋아하고 유재석을 훨씬 좋아합니다. 강호동에 비해서. 근데 결국에는 나영석이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자였다면은 나영석 편을 손들어준 게 일단 채널 크기가 상대도 안 되고 뷰수도 상대도 안 돼요. 왜? 거기는 힘든 게 뭐냐면 유재석 하나로 이끌어가야 돼서 복잡 개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출연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숫자가 그걸로 게임이 안 돼 일단은. 그게 근데 김태호 PD는 뭐 일단은 내가 볼 때 단일 사람으로는 김태호가 1등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총량을 봤을 때는 뭐 거기에 포맷이 너무 많아요. 뭐 새끼도 있고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차승원도 있고 뭐 아무튼 뭐 너무 많아요. 거기 그 나영석이 하는 게 너무 많아 갖고 그다음에 망한 건 죽이면 되고 나영석이 몰래 굴절 적응. 거기서 요즘에 내가 보니까 막 잭스키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봤는데 프로그램은. 근데 뭐 아 근데 그게 이제 막 삼시세끼 패러디에서 이수근 때부터 이게 굴절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스 갈랜드 간 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끼 패러디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면서 잘된 거는 굴절정까지 해버리니까 저는 그러니까 되게 몇 편 본 것 중에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마포 멋쟁이거든요. 저는 신서유기를 하나도 안 봐갖고 저는 피오라는 친구도 모르고 솔직히 송민호도 몰랐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PPL 받을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뭐 강북 멋쟁이, 뭐 강남 멋쟁이, 여의도 멋쟁이에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LA 멋쟁이, 뭐 브라질 멋쟁이 그러면서 그 멋쟁이들이 또 새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개가 구성이 돼버려서 아 저는 솔직히 김태호가 훨씬 창의적이고 저는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김태호가 증명한 게 없다고 했지만 근데 나영석 PD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요번에 정량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 깨닫게 됐어요. 1박 2일 때까지는 전혀 몰랐지. 아, 솔직히 1박 2일은 그냥 뭐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나는 뭐 어디 김태호한테 나영석이 갖다 붙이냐 그랬는데 유튜브라는 판에서 진검승부를 내서 둘이 싸우진 않았지만 뭐 둘이 서로 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시청자 입장에서 좋지만 아 이게 결과론적으로 와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진짜 그 채널 15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됐어요, 진짜. 그다음에 그 안에서 PPL이나 그 채널 그 컨텐츠 구성력도 그쪽 팀이 더 높아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나영석 대 김태호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안에 또 브레인들이 많잖아요. 작가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달나라 간다고 약속하면서 그 달나라 가기 전 그 100만을 그걸 다큐멘터리로 짧게 5분으로 만들었는데 와, 기획력이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러면서도 요즘에 그거 말고도 그냥 일반 옛날 영상을 편집하는 걸 중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게 올 거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게 올 줄은 알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잘 될 줄은 아 유튜브 얘기하니까 입에 모터 달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심지어 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무한도전 나는 거기서 모니터링 하느라고 많이 보거든요. 정말 많이 네, 보고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 회의 보면은 배울 것들, 우리가 배울 것들. 왜냐면 우리는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영상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잘한 건 배워야 돼요. 이 포인트 알아야 된다, 저 포인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편집이 대박이었냐면 김구라가 라면 먹는 거에 잠깐 나왔는데 김구라 되게 양이 짧아요. 나 유튜브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 유튜브는 두 편밖에 없어요. 근데 김구라가 거기서 아니야 그러는데 내가 두 번째 영상을 본 건데 아니야 무슨 36, 37, 38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영상을 보니까 김구라가 와갖고 아니야 이걸 1, 2, 3, 4로 세기 시작해서 두 영상에 38번이나 아니야 놀면 뭐하냐 아무튼 와 이거는 편집이 다 살렸다. 대단하다. 예. 나는 상상도 못할 거다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사람들이 내가 막 나는 컨텐츠 트랩도 알고 그래서 나는 뭐 이쪽에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거를 되게 깨달았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공부도 하고 저희는 막 적어가면서 보거든요. 그냥 막 하고 이러진 않아요 보면서. 대단한데? 짱인데? 그러면서 보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분 이제 100만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 이건 이제 끝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본 사람은 진짜 졸꾸러기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만 개꿀팁 하나 드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채널이 조금 크고 영상이 많은 분만 가능한 진짜 울트라 꿀팁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체인지그라운드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은 연피디님 목소리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시는 팬분들은 연피디님이다 연피디님이다 댓글에 올라와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연피디님이 2년 전에 제작한 거를 우리가 그 영상을 내리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왜? 표지랑 엄청 꿀팁 알려주는 건데? 표지랑 제목이 그때 틀렸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올립니다. 그럼 어때요? 영상은 분명히 똑같은 영상인데 우리가 제목이랑 표지만 바꾼 건데 어때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틀린 걸 한번 제외하고 올린 거기 때문에, 그 요즘 유튜브 트렌드 분석 기능이 다 있거든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평균 시청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잡게 해서는 내용보다도 일단은 썸네일이랑 제목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일단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어그로를 끌면 망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영상이 이 유튜버에서 오래 살려면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릭으로 별 이상한 희한한 영상 뭐 병신 같은 영상 이렇게 끌어봤자 그 사람들이 3초 5초 보고 끝내면은 여러분 영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좋게 만들어도 클릭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은 근데 진입은 클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옛날 영상을 다시 활용을 하는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이 여러분 몇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영상인데 그냥 묻힌 게 꽤 많이 있지. 왜냐면 제목을 잘못 줘서. 그거는 오늘 딴 얘기도 뭐냐, 예를 들어 저희가 좋은 판권을 딴 것 중에 미국 표지 보면은 그 편집장들이 무슨 마귀가 씌어갖고 표지를 개쓰레기로 만든 게 많아요. 미국 건데. 그 얘기했어, 네. 그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명전인데 이 병신 같은 편집 미국 편집장들이 이거를 잘못 쪄갖고 작가 인생 망하게 한 거. 솔직히 내가 왜 병신 같냐 그러면은 작가가 인생 갈아 넣어서 쓴 책인데 편집장이 표지랑 제목 잘 쓰게해서 망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회의 12시간 했을 거야. 네. 근데 미국 하물며 어디서 출판해 꽃 왕국인 미국에서. 여러분 아무리 그 책이 좋아도 일단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만들고 관심이 가게 만들어야 될 건데 그거를 그지같이 해서 망한 경우도 많은데 하물며 유튜브는 거기는 뭐 목숨 걸고 하는 데인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약가님이랑 저랑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100만이 됐는데 그 뭐 옛날 얘기랑 똑같아요. 내적 동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용으로 남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늦은 건 없고 근데 돈 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터지면 유튜브는 항상 사이드여야 돼. 무조건이야. 이건 내가 볼 때 그냥 질린 것 같아. 그 얘기도 해야지. 힘 빼고 해라. 그 다음에 얘기 고작가님 되게 중요한 거 집어줬네. 유튜브에서 퀄리티가 결국에는 높으면 이기거든요. 근데 그 퀄리티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인생 갈아 넣는 순간은 퀄리티가 아니라 그거는 뭐랄까 그거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거는 영혼이에요. 영혼. 퀄리티랑 다른 거예요. 영혼을 들어간 거고 퀄리티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힘 빼고 했을 때의 수준이에요. 이게 툭툭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나도 퀄리티 높은 거를 어떻게 힘 빼고 하냐? 공부를 뒤지게 많이 해야죠. 아는 게 많아야죠. 편집을 빨리 해야죠. 거기는 이제 다 뭐예요? 노력의 영역이고 운이랑 1도 상관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상단은 운이 가득 차 있지만 밑단은 실력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고급진데? 아무튼 그 고약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게 힘 빼고 툭툭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영혼 갈아놓고 씨발 막 클릭 안 나고 막 싫어요 하나 찍기 막 인생 망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기왕이면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뭐 그 다음에 뭐 유튜브가 지금 이제 많이 시들해졌는데 뭐 유튜브 해라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다 뭐 책도 보고 다 보거든요. 유튜브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특히 막 비싼 유료 강의들 이런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영상 보고 그냥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다 결론은 거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 썸네일에 신경 써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돈 보고 뭐 영상 이렇게 고액을 지불하고 유튜브 뭐 잘 되는 법 보실 시간이나 뭐 이렇게 돈 있으시면은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아니면 좋은 책을 사서 읽어보고 그걸 영상으로 만드세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셨죠? 아무튼 오늘 고 작가님의 고신세 진짜 유튜브가 세상이 세상인데 오늘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슨 주제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또 뭐 포스트 코로나에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 대해서 뭐 해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고 작가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